혹시 그 전에 들으셨던 분 계시나요? 들으셨고, 되게 많이 계시는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시가구출 작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금융에 관한 기초 지식을 우리가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돈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좀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시간이었고, 2주차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였고, 이제 3주차에는 신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 신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오늘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 맞는 거죠. 우리가 신용을 쌓고 저축을 해서 남는 돈을 대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대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 대출편 오늘 강의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저는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 제가 사실은 뭐 금융을 잘 알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시작했냐면, 청년들이 사실은 돈을 빌릴 때도 잘 없고 교육하거나 상담받을 데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느끼다가 뭐좀 청년들에게 맞게 좀 금융 상담이나 교육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담도 진행하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 경제 상담이라고 해서 1대1 금융 상담 재무 컨설팅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원받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오니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제가 소개도 제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막 얘기했죠. 저는 최유리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금전 성향이 괴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도 1원 안 맞으면 짜증나는 스타일, 그리고 막 화가 나는, 막돈안 맞고 남들 막 참견하기 좋아하고 돈 지킨 사람들 보면 막 간섭하고 싶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 성향이고, MBTI는 ENTJ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죠? 뭐 대담한 통솔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계획 성향 비슷하게 막 남들 참견하고 이런 거막 리더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ENTJ인은 잘 없더라고요. 혹시 ENTJ인 분 계세요? 없으시죠? ENTJ요? 있었어요. 한 명이서 진짜 잘 없으시더라고, ENTJ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단체를 좀 많이 만들고 이런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앞장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좀 약간 특이사항은, 저는 원래 신용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청년 부채 문제에 되게 문제의식이 있다 느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연체가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신용 불량자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채무 조정의 제도에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금 2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대출 문제를 좀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목표 네 가지입니다. 자, 대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명하게 어떻게 대출할 것인가 배워보고요. 그러면 잘 빌리면 잘 갚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잘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마지막으로 제도를 좀잘 활용해서 우리가 좀 이자도 아끼고 잘 빌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자, 대출 바로 알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대출 언제 할것 같으세요, 혹시? 혹시, 제가 ENTJ 똑같으시고, 혹시 대출 언제쯤 할것 같으세요? 지금, 지금도 급하시군요. 네, 그쵸. 지금도 급하고, 언제 대출할 거예요? 수습이 필요할 때? 그쵸. 그럴 때도 필요하고. 집살 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집살 때, 학교 갈 때, 뭐 졸업해서 뭐 생활 필요할 때, 뭐 결혼할 때라든지, 그리고 뭐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떤 데서든 우리가 대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 대출 안 받고 뭐든 할수 있으면 좋거든. 우리가 부모님 찬스를 얻어가지고 대출 없이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대출 왔으니까 사실 부모님 찬스 못 받고 자산도 많이 없으신 분들 저기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는 좀 대출을 권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TV만 틀어도 바로바로 론이라면서 뭐돈 꽂아준다고 하고, 뭐 무직이라도 대출해준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하라는, 여러 가지 엄청 대출을 많이 권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디님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한게 있는데, 청년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많은 좀 청년들이 대출을 하고 있고 부채가 있다라는 걸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사실 용돈은 생활비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였거든요.
이걸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생활의 어떤 필수적인 생활이나 뭐 주거나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사실은 뭐 대출을 할 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너희가 뭐 유흥을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 보통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빚지고 싶지 않지만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명하게 대출 한번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려면 대출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대출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출은 우리가 대출이라는 말도 쓰고 부채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는 돈을 빌리는 행동이에요. 근데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국가나 이런 사람이 내가 돈을 빌린 행동인 거고 부채는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나타난 결과인 거죠. 내가 부채가 있고 대출은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둘 가지가 있는데 내가 대출을 해서 부채가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출을 잘 빌리는 방법 그리고 부채를 잘 갚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게요. 자, 대출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대출은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은 사람이 담보가 되는 거는 보증 대출이에요. 그리고 뭐 물건이 담보가 되는 건 담보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담보가 없는 거는 신용 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왜 뭐 옛날에 그런 거 이제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왜 덕선이 아빠가 막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막 집안이 막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연대 보증? 사람한테 친구가 보증을 연대 보증을 써줘가지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게 되는 게 이제 보증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적 대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의 물건으로 뭔가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담보 대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요. 사전적 정의는 대출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상정하고 담보들의 경제적 가치 인해서 대출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다 치면 내가 집이 3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억 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채권이라든지 증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증대출은 사실 담보대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한 종류인데 아까 전에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했다면 이건 사람을 대출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응답하라 1988을 계속 예를 드는데 덕선이 아빠가 연대보증 잘못 써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관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 보증하여 대출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내가 못 갚아도 대신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보증 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보증, 연대 보증, 공동 보증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증 대출 이런 거다. 사람이 보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신용 대출은 뭘까요? 담보가 없고 그냥 내 신용도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많이 원은 신용 등급이었다가 지금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죠. 신용 점수제로 이 사람 몇 점이니까 금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매겨서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 금액과 이제 금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 대출에는 일반 대출과 한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대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1억 대출하는 거고 한도 대출은 뭘까요?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 대출이에요.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당겨 쓰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은 누군가가 사회전 질문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신용대출은 뭐 일반 대출, 한도 대출인데 신용도로 하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담보대출 종류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뭐 예적금 대출,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연대 보증은 잘 안 서잖아요. 근데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고 뭐 창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런 보증대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대출, 뭐 할부, 신용카드, 뭐 아까 마이너스 통장 계약 걸고 대출하는 거 이런 거 내 신용도로 해서 이런 게 있다. 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이제 공부하려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대출자와 대출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대출자는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출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개인과 기관인데 보통 대출자를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보통 대출기관을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야, 내 친구들한테 돈 빌리면 내 채권자 돈 내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자를 대출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보통 기준 금리라는 걸 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상금리를 해요. 내 신용도에 따라. 그래서 더하고 그리고 어떤 상품에 따라서 뭐 우대금리 같은 거 쳐주거든요. 마이너스해서 금리를 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대출금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금, 대출금리 중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고정하는 거고 변동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코로나 시 그 코로나 전에는 좀 그래도 금리가 높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금리가 진짜 낮아졌잖아요. 아,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자한테는 금리를 높여야 하는 거죠. 근데 고정금리를 해서 내가 대출을 했으면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똑같은 금리를 갚는 거고 변동금리 높아져서 높아졌다면 그러면 높아진 대로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상환은 일시상환, 분할상환, 중도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시상환은 내가 정한 3년, 만약에 3년을 정했으면 3년 그날에 딱 다 내는 거예요. 이자 내다가. 한꺼번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딱 내는 게 일시상환이라는 거, 한 번에 내는 거. 분할상환은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씩 10개월 나눠 내는 게 분할상환. 돈을 나누어서 계약기간 정해서 나누는 게 거고요. 중도상환은 내가 뭐 1,000만 원을 3년 동안 빌렸어요. 근데 갑자기 뭐 1년 반 내 뭐 로또가 됐어. 그러면은 뭐 제 중도상환 중간에 내는 거죠. 뭐 돈이 생기거나 해서 했을 때 내는 게 중도상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연체 이자라는 건데요. 대출을 연체했을 때 내는 이자율인데 이걸 지연 배상금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괜찮죠? 네, 제가 항상 말이 빨라서 천천히 하라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대출 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정부기관, 금융회사, 금융조직, 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기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기관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제일 대표되는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이건 약간 창업자들한테 보증해서 많이 빌려주는 데거든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이나 뭐 집 사거나 아니면 전세할 때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정부에서 어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좀 우리가 복지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증을 써서 좀 금리가 낮게 해주는 게 정부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금융회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대출을 하는 게 금융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금융권, 2금융권이라는 게 있는데 1금융권은 시중은행을 보통 1금융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금융권 뭐 우리은행, 뭐 KB, 맞죠? KB은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은행, 뭐 대구은행이라든지 경남은행도 포함되는 거. 요즘은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도 1금융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금융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금융권은 비은행권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빠뜨렸는데 대출은 여신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돈도 그 저장해 둘 수 있는 것인 거죠. 빌려주고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금융권은 은행이 아닌데 빌려주는데 상호금융이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돼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저축도 가능하고 돈도 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고 여신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회사라고 해서 돈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여기는 저축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은 안 되고 빌려주는 기능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캐피탈 회사 같은 데는 이제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축은행 이렇게 이 금융권인 거고요. 뭐 상금융권에서 대부업체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요. 자, 좀 이건 생각하지 못한 건데 금융조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말고 좀 대안금융이라고 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리기 힘드니까 좀 사람 좀 그래도 좀 사회적 앞선 사람들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해서 금융을 사회적으로 풀어보자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되게 말만 들어도 소액 대출을 할 것 같죠? 그래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낮은 이자로 신용도 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어떤 신용도를 적용하는 것들을 해서 하는 거죠. 신나는 조합이나 뭐 사회연대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금융조직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조금융이에요. 그래서 이 자조금융이 뭐냐면 조합원들이 돈 모아서 약간 서로 소액대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라든지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자기들 돈을 뭐 만 원, 뭐 10만 원씩 내가지고 누군가 한 명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개 같은 거 있잖아요. 멍멍개 말고. 네, 우리가 개 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채, 뭐 불법금융이라든지 핸드폰 소액결제 이런 기타 등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종류도 한번 알아보고 용어도 알아봤고 이제 금융기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대출에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금리거든요. 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왜 금리를 신경 써라, 신용도를 신경 써라 하냐면 금융은행이랑 대부업체의 금리 차이 한번 보세요. 22% 차이나. 근데 지금은 20%, 이게 2017년 거라서 제가 자료를 좀 찾기 힘들어서 2017년을 갖고 왔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은행은 5.8%고 대부업체는 27.6%니까 거의 21.8%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억을 빌린다 치면 2천만 원 차이 나나요? 뭐, 맞죠? 그죠?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니까 이제 제도권에서 빌리고 1금융권에서 빌리고 될 수 있으면 2, 3금융권에서 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은행 신용 대출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등급인데요.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이건 등급이긴 한데, 근데 1등급하고 9등급하고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예를 들면 KB 경남은행이 제일 싸니까 3%고 10등급, 90등급 10%거든요. 이것도 거의 7%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1년에 사실 1억 빌리면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듯이 제도권, 금융권, 1금융권 이용하고 신용도 올려라,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 대출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신용카드에서 우리가 많은 대출을 하잖아요. 뭐 리볼빙도 하고 뭐 현금 서비스도 하고 카드론도 하고 아주 다양한 대출을 여기서 아주 많이 해요. 근데 보시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고 이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사에서는 웬만하면 대출 안 하시면 좋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까지 뭐 알아봤냐면요,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담보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담보대출과 이제 신용대출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관으로는 우리가 정부기관도 있고 그 금융회사도 금융조직 기타 이렇게 있고 금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대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대출 시기 미리 계획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 대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점검하는 거고 적절 고려하는 건데 저축과 대출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대출 시기 어떻게 미리 고려하냐 했을 때 이거 저축에 오신 분들 보셨을 텐데 네, 또 제가 또 생애 설계 얘기할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왜 생애 설계가 중요하냐면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생애 설계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생애 계획을 세우는 게. 왜냐면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언제 쓸지를 예측하고 미리 계획해야지만 내 인생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가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5년 뒤에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결혼해서 집을 뭐 살 건지, 그리고 뭐 10년 뒤에 집을 살 건데 대출을 할 건지 저축을 얼마를 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생애 설계를 뭐 나와 뭐 가족들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집을 사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이직을 하는데 뭔가 자격증이 필요해서 대출을 할 수도 있는 걸 거고, 뭐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뭐 대출을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아픈 거는 고려를 못 하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들을 고려해서 여기 적어 보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고 적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제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5년 뒤에 2억 원 자가 구입을 좀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근데 아파트에 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또 제가 뭐 제가 재테크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주택을 한 1억 제가 대명동에 살거든요. 갑자기 TMI죠 너무. 근데 거기에 집들이 한 1억 5천 정도예요. 한 20평, 30평 정도의 그 단독주택이. 그래서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싶은 게 제 계획이에요. 5년 뒤에. 아주 큰 계획 가지고 있죠. 될까요?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자가 구입이 제 목표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금액과 기간에 미리 계획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미리 그래서 지금 기간이랑 미리 계획을 했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수입 지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210만 원 정도 벌거든요. 돈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 월 지출이 한 14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은 저의 잉여 자금은 한 7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뭐 저축을 한다라든지 뭐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내 잉여 자금이 있어라는 걸 알아두고 그리고 자산 현황 점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세 자금 상환하려고 한 500만 원 정도 돈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제 보증금이 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 자금 할 때 정부 대출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총자산은 5,500만 원이고 부채는 1,500만 원에서 제 순자산은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제 집 사가지고 5년 뒤에 2억짜리 집 사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70만 원 정도 잉여 자금이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는 제가 뭐 다른 데 여행 가고 이런 데 저축하고 50만 원 정도를 제가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해서 12개월 하니까 60개월이더라고요. 60개월 한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모으고 자산이 있는 거 7천만 원이니까 대출을 1억 3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려한 다음에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제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엄청 잘해가지고 막 강의 엄청 많이 들어서 부자가 엄청 될 수도 있잖아요. 4,500만 원 소득분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금액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서 대출을 또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시라는 거죠. 그걸 고려를 하는데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신용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신용도 어떻게 확인하냐? 요즘에 다 확인 잘 할 수 있죠? 이거는 크레딧 포유라는 사이트인데요. 보통 요즘에는 카카오 뱅크나 토스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크레딧 포유 여기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3번 정도는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보셔가지고 내가 몇 점 떨어졌고 몇 점 올라갔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신용등급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한번 볼게요. 1등급, 6등급 차이가 한 12% 나니까 1년 대출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출 올리라고 하는데 근데 신용등급 한 개 정도 올리는데 지금으로 치면 100점 정도겠죠?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은 저는 2등급이어서 제가 지금 한 800 몇 점 정도 되더라고요. 제 신용등급 해보니까. 그러면 제가 한 200점 올려야 되니까 한 8개월 정도 노력하면은 제 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는 신용도가 쓰일 시기에 관리하면 되는 거죠. 내가 제 5년 뒤에 집 산다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좀 이렇게 뭐 신용도 깎이지 않을 정도로 살다가 뭐 한 1, 2년 정도 노력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지금은 아까 제가 등급을 보여드렸지만 점수제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1점 차이로 1등급, 2등급이 나뉘니까 엄청나게 크게 금리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좀 점수 범위가 넓다 보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신용 여건을 진단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체적 기준도 완화되고 평가가 방식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더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 전에 신용등급 관리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해서 30만 원씩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사실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체크카드는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 제가 한 800점 이상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체크카드만 계속 쓰니까.
근데 신용카드 그래서 쓰시는 게 좋은데 등급 올리려면은 한두 개 정도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쓰면은 또 이 사람이 신용이기 때문에 바짝 당겨 쓰네 이러면서 또 신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40% 50%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공공요금도 사실 잘 안 내면은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공공요금을 잘 냈다고 내가 소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냈다고 이제 내가 빌리 은행사나 기관 가서 하면 또 조금 높게 봐준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한 10점, 20점 정도 모자란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요걸 잘 냈다고 소명해서 가산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신용도가 떨어지는 가장 안 좋은 방법 두 가지는 부정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1금융권 이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 하는 건 2, 3금융권 이용은 무조건 등급이 많이 떨어지겠죠. 2, 300점은 기본이고. 그래서 대출할 때는 사실 우리가 집 사거나 이럴 때도 대출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요새는 생활비 대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1금융권이나 정부에서 하는 그런 대출을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체가 돼도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기 이제 질문에 나와 있긴 했지만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내가 신용과 관련된 어떤 거라도 사실 안 내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안 내니까 신용불량자 되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 같은 것도 잘 내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신용 공부했으니까 가산점 네, 여기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출 어떻게 현명하게 하는 법 지금부터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사실 앞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자, 정상적인 금융회사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돼서 작업대출이나 내구재 대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대출, 제일 무직자들이 많이 하는 대출인데 뭐 서류 조작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핸드폰 깡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돈빌 만들어주고 돈 받는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실 금융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범죄 연루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용 안 하시면 좋고 그래서 뭐 최고 법정금리에 대해서는 20%니까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무효가 되니까 24%면 그 4%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지 정상적인 금융회사 선택하는 게 1번 중요한 거고요. 자, 2번은 편리하게 대출 받을 것인가 불편하게 대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편리하게 대출 받으면 어떨까요? 갚는 거 쉬울까요? 아주 어렵겠죠? 좀 불편하게 대출 받으면 갚는 건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편리한 만큼 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편리한 대출을 이용한 보통은 우리가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뭐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는 쉽게 받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갚는 게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하셔서 뭐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이제 은행 갔는데 뭐 서류를 엄청 많이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안 되니 뭐 저거 안 되니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율이 낮으니까 그만큼 어쨌든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면 독이 있으니까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은행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먼저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문자로 연락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건 이용 안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대출금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변동금리를 할 것인가 고정금리를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고정금리는 기준금리가 상승되면은 고정금리가 좋은 거고 기준금리가 하락되면은 변동금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뭐 천재지변에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일은 사실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좀 이런 걸 잘 모른다면은 고정금리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환 방식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기, 일시 상환, 분할 상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분할 상환에는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만기 일시 상환은 얘기했듯이 이자 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일시 내야 되는 날에 다 내는 게 이거 일시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정해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빌려서 뭐 50만 원 10개월 내는데, 근데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450만 원이니까 4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지고, 마지막에 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완전 이자가 적게 내겠죠.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해서 이자랑 그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50만 원씩을 원금액 이자랑 넣어서 똑같이 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51만 원씩 똑같이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일 안 좋겠죠? 1억 빌렸을 때 10년이라 연체했을 때 3천만 원, 아니 10개월 10년당 갚는다고 했을 때 3천만 원 이자가 나와요. 근데 사실 원리금이나 원금은 비슷하게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자랑 원금 같이 갚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도 일정하게 좀 갚을 수 있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조금 높긴 하지만 이자랑 이제 원금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우리는 가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좀 권장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상환, 대출 기간 상환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10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1년 안에 빨리 갚는 게 좋을까요? 성향마다 다르겠죠? 근데 짧으면 상환의 부담이 크겠죠? 내가 그달 줄여가지고 이제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길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 이자를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아까 전에 현금 흐름이나 자산 현황 분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정보는 어떻게 찾느냐 봤을 때 또 파인이 또 나왔는데, 파인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왜냐하면 요새 너무 이제 사기, 금융사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적금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대출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연금이나 보험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출이니까 개인 신용대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비은행, 은행 카드 포함하고 전체하고 일반 신용대출 누르면 점수에 따라서 이율이 나오는 거예요. 농협은 아예 300점이면 아예 빌려주지 않네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신용정보, 대출 정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알아봤으면은 빌리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대출을 어렵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대출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정부 대출 이거 주거비 아닌데, 네, 오타가 났네요. 교육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취업부 상환,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학생이실까요? 다 직장이실 것 같은데, 뭐 일반 상환 학자금이라고 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대학원생들한테는 취업부 상환이 안 됐었는데 요새는 취업부 상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교육비는 요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생활비 대출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중간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햇살론 뉴스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은 은행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보고 이제 내 신용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즘에 너무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좀 취업준비생들이나 사회투명생들을 위해서 대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취업준비생들도 이제 사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출도 해주고 사회초년생들한테도 좀 낮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한테 이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줘요. 근데 연 한 6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치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기간이 1년에서 6년 정도 돼요. 이거는 어쨌든 왜냐면 취업준비생이면 회사를 가야지만 돈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최장상환이 7년이고 취업준비생은 4% 정도 되고 사회초년생은 4.5% 정도 이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되게 낮은 이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은행에 갔을 때 이율보다는 싸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제가 많이 잠오죠.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랑 제가 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제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 가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은행 가면 평수 제한 없고 금액 제한 없이 대출 해줘요. 근데 여기는 좀 안 좋은 점은 제한이 있어요. 24평 제한이고 금액도 8천만 원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대신에 이 대출의 좋은 점은 뭘까요? 기준만 맞으면 거의 빌려줘요. 신용도는 한 3등급 정도 되면 다 이건 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면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거의 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율이 되게 싼 거죠. 2.3%에서 2.9% 정도 되는 이율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대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대출은 생애 한 번밖에 안 되는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까지 대출 가능하고 또 이사 갈 때도 이걸 타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혹시 전세자금 대출하시는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관련된 정책들이 되게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요. 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율을 잘 쳐주는 여러 가지 대출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 정책이에요. 자, 이것도 근데 대신에 그 면적이 24평 제한이 되고 5억 이하여야 되고 최대 2억까지밖에 대출은 안 되긴 해요. 근데 이것도 무주택자인 세대주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면 거의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이 2%에서 3.5%, 제가 이거 옛날에 만들어서 더 낮아졌어요. 2%대로 낮아졌어요,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마련할 때는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류, 처음부터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대출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 알아보고, 그리고 대출 잘 하는 방법, 그리고 잘 빌리는 방법 알아봤으니까 상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잘 이제 고민해 볼게요. 자, 상환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거는 부채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채무는 크레딧 포유나 이런 데서 알아볼 수 있고, 통신 채무 뭐 이런 데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채 현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듯이 아까 재무 상태표라고 해서 현금 흐름이나 그리고 그 제가 자산 현황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순 자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 뭐 부채가 너무 많은데 자산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제가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출을 뺐을 때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대출하기 전에 똑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그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거, 내 자산을 팔아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자산 처분하는 게 제일 1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조정 한번 해보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벌든지 아니면 지출을 좀 줄여서 좀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한다라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간과 금액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만 원씩이라도 좋고 뭐 5만 원씩이라도 좋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정해서 갚아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책 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채무 조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수립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기 일시 상환은 정말로 최악이에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원금 균등 상환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선택해서 갚아보는 거죠. 그리고 대출 상환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보통 통장 한 개에서 다 쓰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내 고정비와 내 생활비 모든 것들이 다 나가면 사실 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대출 같은 부분은 사실 연체가 되면 너무 크게 이제 피해가 많이 오다 보니까 따로 통장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지를 체킹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에도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용 담보나 거주 대출 아니면 뭐 차라든지 생계수단 대출을 할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 그리고 금리가 높은 대출 순으로 갚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환 제도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혹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출 거래 약정 당시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계 기업 등의 절차에 따라서 이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냐면 제가 지금 돈을 빌릴 때랑 1년 뒤에 내가 빌렸는데 제가 훨씬 내가 소득도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용도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직당 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 변동, 신용도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런 거를 해서 이때 내 신용도가 올라갔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게나 기업, 은행, 기업이나 은행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 이제 학자금 대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자체별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거 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아마 2016년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 올해 이자를 다 깎아주는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학자금 대출 이자 있으신 분도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상환제도 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진짜 마지막. 상환이 어렵다면 제도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너무 힘드시죠? 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연체 있으면 연체 없음, 프로세스는 이런 거죠. 연체가 없을 땐 상환 능력 있으면 지출 관리나 전환 대출에서 잘 갚으면 되고요. 연체 없을 때 상환 능력 부족하면 연체정 채무 조정이라든지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받으면 되는 거고, 연체 없을 때 상환 능력 없으면 개인 파산하면 되는 거고, 연체 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연체가 있는데 상환 능력 없으면 개인 파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있고 전환 대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채무 조정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그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받아서 해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나 원금을 깎아주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연체정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용이 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는 어떤 거냐면 연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이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내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상환 유예나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자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체 이자 깎아주고 이런 것들을 상환 유예 이자율, 약정 이자율 깎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내가 못 갚을 거를 해서 유예하고 상환기간 연장해주니까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체됐을 때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정도 연체됐다 하면 여기 가면 이자와 원금을 줄여줘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요. 상각채권이 뭘까요? 상각채권은 내가 이제 왜 미상 상각채권이 거기 채권 추징이 넘어간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못 갚겠다 했을 때 그거는 70%까지 감면해주고 내가 그냥 은행에 그냥 빌리거나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빌린 것들은 30%까지 감면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채무 상환 유예할 수 있으니까 개인 워크아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피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채무조정 특례제도, 뭐 특별상환 유예제도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거고 이거는 국가에서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회생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득증 생계비를 공제하고 3년 동안 내가 갚으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1억이 빚이 있는데 만 50만 원씩 3년 동안 갚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7천만 원 정도 될까요? 한 그 빚을 다 깎아준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죠. 자, 파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일도 안 하고. 근데 아까 연체정 채무조정 빼고는 사실은 채무조정 제도는 일을 해야지 다 제도에 접근할 수. 왜냐면 일을 해야지 매 사람이 갚을 거라는 약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너무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산이라고 해서 많이, 뭐, 누구지? 이상민 이런 사람 파산, 아, 파산 안 했죠. 아, 이상민 아니고 윤정수 이런 사람 파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분해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처분에 뭐 집이 있거나 그런 걸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없애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세무 모두 탕감해주고, 근데 대신에 파산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조정 제도는 두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연체정 채무조정제도 개인 및 프리워크아웃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만 가능해요. 뭐 안 되냐면 대부업체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내가 좀 연체가 되고 있고 아니면 좀 갚을 능력이 없다 하시면 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좀 채무는 여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모든 채무가 가능한데 이제 개인회생 파산이 만약에 좀 내가 너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빚이 많다 하시면 회생이나 파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채무조정제도 한번 살펴봤고, 전환대출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전환대출을 많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세희망 홀씨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용등급 낮은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근데 이게 이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는 건데, 근데 6등급 이하인 사람 사실은 아무런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전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전환대출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뭘 살펴봤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대출의 종류나 좀 대출을 하는 기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출 전 기억해야 될 거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대출을 언제 받을 건지, 얼만큼 받을 건지를 고려하는 거였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출 현명히 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환을 잘할 것인가, 제도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오늘 배워봤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출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뭐 있을까요? 미리 자금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돈이 부족할 것인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까 계획을 세우는 거, 아까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자산 현황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지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갚을 수 있을 만큼 적정 대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 월소득에 월지출 마이너스 하면 월대출 상환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월지출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내 정기지출, 비정기지출, 내 미래지출 어떤 것들 고려해서, 아까 제가 한 50만 원 정도는 이제 뭐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대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환할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막연한 불안감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했을 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갚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연한 불안감 안 가지면 나의 부채를 좀 바로 보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처음처럼 현금 흐름 예측하고 계획하고. 근데 내가 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돈을 갖게 되면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상환을 잘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좀 잘 할 수 있고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뒷 시간에 이제 좀 궁금하신 거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또 사전 질문 외에도 또 질문들을 많이 좀 해주셔서 이런 것들 가지고 좀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강의 때 조금 설명된 부분들이 많아서 바로 해주신 질문들을 먼저 좀 접해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쪽부터 끝에서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금융정보 두 가지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금융정보? 사실 오셨으니까 대출 정보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같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햇살로 뉴스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좀 계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기억해서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그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활용하시는 게 제 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아마 모든 강연에서 이 금융에 관한 강연을 들으시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생애 설계를 통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대출이든 저축이든 투자든 뭐든 간에 사실은 내 인생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만든 자산이나 자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제도 잘 활용하는 거, 좀 생애 설계를 통한 재무 목표 세우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제일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대출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전세 대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까 강의 때 얘기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은행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은행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그걸 맡아서 이제, 그러니까 우대금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집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집 주거 대란 이런 것들 하니까 이자도 많이 줄여주고 사실 이제 정책 많이 기준을 완화해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돈 벌어서 못 사고 이제 대출 받아서 대출. 샀는데 어디까지 여기... 집이신가요? 화장실 정도인가요? 그 3분의 2는 그래도 아 진짜요? 네. 집이 어떤 집인지 잘 모르시죠? 그 요거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요 사전 질문에 있는 건데 대출 받을 때 사전 질문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정도인데 그거 똑같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출 받을 때 우대 받거나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면 네 은행 우대 고객이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우대 고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주거래 은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래 은행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갑자기 질문? 급여 통장? 네, 급여 통장이에요. 월급 통장을 사실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거는 별로 상관없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면 그거를 주거래 통장, 주거래 은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다면은 그게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매달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너 이게 그 통장이 계속 매달 들어오면 그게 주거래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한은행에서 받는 거 그렇게 기억 그 은행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갑자기 쉬었어요.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말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강사님이 강의 해주실 때 저도 이제 전세 대출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대출이 저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그 저도 이제 우대금리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게 있어 청약을 해놓은 거에 따라서 우대가 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이거 질문하신 분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에 대한 것들도 좀 기간 때문에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근데 아주 좋은 이 대출 이자 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시는 이제 금융 상품마다 아마 우대 금리를 쳐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청약 같으면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 부부라든지 뭐 아니면 아기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정보 찾으시면서 내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금리 같은 거 기준 이런 걸 적어놓고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리 정보를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면 훨씬 더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현장에서 주셨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이자와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란 것이 이자율이 높아져서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금리와 이자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준 금리라는 거는 은행에서 쳐주는 금리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저축했을 때 뭐 2점 몇 프로, 지금 기준 금리가 몇 프로쯤, 2점 몇 프로 때일 것 같아요. 1점 몇 프로인가? 이럴 때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금리라는 게 어쨌든 내가 저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자를 쳐주는 거죠. 금액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자율이 높아져서 안 좋다는 말. 아, 금리 인상은 당연하죠. 금리가 인상되면은 어쨌든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고정금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런 얘기였어요. 네. 네, 저도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결국 선택하게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됐었거든요. 이게 당장에 이제 고정금리를 하자니 나중에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강의 때는 고정금리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꼭 고정금리를 무조건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득을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변환을 선택하는 것,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방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청년 지갑 트렌드 생각하는 것들이 청년들의 사실은 불안정성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삶의 어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청년이 가지는 어떤 그런 변동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직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어쨌든 이직이 제일 좋겠죠. 어디로 간다라든지, 그리고 하면 계약직이라서 뭐 금방 종료된다라든지 이런 뭐 불안정성,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뭐라도 이제 어쨌든 좀 변동이 없는 거, 고정금리라든지 제가 말했던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좀 내 삶의 변동성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주 정세를 잘 보고 내가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 아주 잘 본다 하시면 뭐 변동금리 선택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뭐 아주 뭐 고정적인 임금이 뭐 계속 완전 정규직이라 하시면 뭐 원금 균등 상환 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자신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청년 일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싶은 눈빛을 저희 보이.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출을 처음에 받을 때 처음에는 변동을 했다가 고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안 되지 않나요?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되게 고심을 네, 많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저희는 입장에서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말도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저희 진짜 뉴스 금리 올라갈 때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고 되게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정세를 보는 것들을 좀 많이 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주셨는데요. 집 담보대출처럼 단순히 예금을 모은 것으로도 담보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 1억이 있다 그럼 1억 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가능해죠. 네, 가능합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도 가능한 것도 있고 보험담보대출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예적금 담보대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은행에서 알아보시면, 그래서 뭐 다 된다 안 된다 제가 뭐 상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가능하시니까 혹시 필요하실 때는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금 보험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험이 저희가 내서 적립된 금액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몇 억짜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낸 금액은 그만큼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어느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 가능하다는 얘기죠. 똑같이 예금 네네. 느낌 네네. 예금처럼 네네. 볼 수가 네네.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이제 모아진 돈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들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또 질문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또 저 숫자 계산도 있는데 이제 예로 바로 질문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자산이 500일 때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한번 답변. 자산이 500일 때 대출 금액을 100 마이너스 150 1000 마이너스 1500을 1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가요? 담보 X 신용 대출일 때. 자, 요거 질문하시는 분 어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네,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직접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500만원이고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자산 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만약에 더 크면 그 1금융권에서도 제가 부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 사실 자산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사실 신용도라든지 소득이 사실 더 신용대출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자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담보대출로 할 수 있겠죠. 자산은 보통 담보대출이라고 내가 가진 자산이니까.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신용도가 제일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인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 그래서 신용도가 좋고 소득이 계속 있으시다면 신용대출 가능하겠죠. 근데 대신에 신용도가 낮고 직업이 없다면 신용대출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있긴 한데 두 번째 질문 하기 전에 요거 방금 얘기해 주신 거랑 좀 연관된 거가 있는데 사전 질문 중에서 신용대출 받고 퇴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다고 네, 그때 만약에 인 거고 근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제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는 뭔가 이제 갱신할 때는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는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갱신이 없고 뭐 한 10년 정도의 뭐 만기로 들어놓는 거랑 별 상관없는 거죠. 내가 잘 갚기만 하는 거예요. 갱신이 있지 않으면 처음에 했던 그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해주신 거 질문 좀 전에 질문해 주신 거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신용카드를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신용카드 6개월 정도 신용카드 해지하는 거는 점수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신용카드 만들자마자는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만들면 좀 낮아질 수가 있나요? 만들자마자는 또 낮아지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낮아지는 건가요? 어쨌든 신용을 쓴 거니까. 대출처럼. 대출 받으면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신용도를 쓴 거니까 낮아지는 것처럼 신용카드도 어쨌든 신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살짝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 만드실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를 해지한다고 해서 뭐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안 쓰는 걸 차라리 그냥 해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용도만 정해놓고 쓰시는 게 훨씬 좋겠죠. 아까 강의 때는 신용카드도 한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사용하시면 그럼 처음에는 낮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사고 꼬박꼬박 돈을 또 대면은 신용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뭐 이건 저쪽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어쨌든 신용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용도를 정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써야 되는 한도가 있잖아요.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고정비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식비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런 항목을 정해놓고 쓰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쓰지 않고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로 만약에 생활비를 만약에 내 지출의 모든 부분을 써버린다면 사실 신용카드도 사실은 빚이잖아요.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후에 이제 갚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전 질문 말고 이제 현장에서 내셨던 것들은 이제 몇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뭐 사전 질문도 좀 더 얘기를 나누긴 할 건데 혹시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혹시 또 바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용대출도 받고 그 중기청 전세대출을 같이 받을까 생각 중인데 전세대출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신용대출도 그렇게 그 상환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그 상환 기간을 길게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짧게 해서 연장이 될 수 있으면 연장해서 하는 게 좋은지 그게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그 대신 뭐가 높아질까요? 이율이 높아지겠죠? 상환 기간 연장하면 이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냥 갚으실 수 있는 정도로 선택하셔서 뭐 제일 훨씬 소액 정도로 해서 갚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 또 많이 갚게 되면 너무 또 부담이 되니까 뭐 어떤 용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혹시 처음에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면 그걸 연장했을 때는 혹시 금리가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른 건데, 뭐 어떤 거는 0.5% 뭐 더 붙는 것도 있고, 1% 붙는 것도 있고, 정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용대출 받으시는지 모르니까 약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0.5% 이상 분명히 붙는다. 그거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세 대출을 받아본 바로 하면 더 늘릴 기간이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더 늘릴 수가 없어서. 신용대출은 또 다를 수 있긴 하겠죠. 네, 신용대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네, 30년. 그냥 아, 네. 남의 집 쓰다가 그냥 남의 집 돌려. 청년센터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네요. 그 노년이 돼서도 청년센터로 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요거 아까 전에 사전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를 들으면서 이제 했는데, 아까 대출의 마지막, 대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자고 마지막 강의하실 때, 하나가 이제 미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두 번째 이제 갚을 수 있을 만큼 적정 대출로 이제 하자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 사전 질문에 그냥 대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질문이 많으셔서, 제대로 한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마 강의 때 얘기해 주신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가 했던 말과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갚을 수 있을 만큼이 적정 대출인데, 어차피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적정 대출이라면 내가 월마다 내는 이자를, 뭐, 이자나 그, 상환하는 금액을 보고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이자 원금 같이 갚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30년이면 너무 갚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고려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소득 그리고 지출 고려해서 마지막에 내 잉여금에서 얼마 정도 갚을 수 있을지를 선택해서 기간을 선택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30년 있다가 우리가 뭐 갑자기 10년 있다가 좋은 세상이 와서 또 다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깎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 갑자기 뭐 무상 주거가 된다든지 이렇게 혹시 될 수도 있는 뭐 좋은 세상이 오면. 근데 이런 거 어쨌든 고려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지금 내가 갚을 수 있는 선에서 지출과 소득 고려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했던 질문들, 사전에 했던 질문 중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소득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대출하는 게 좀 안전한지도 물어보셨어요. 오, 정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왜냐면, 사실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내 부모님 집에 살아서 뭔가 대출을 하는 것과, 만약에 제가 월세 살면서 대출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대비 또 똑같은 말인데 지출을 고려해요. 지출, 그래서 지출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출 정리한 다음에 잉여금 얼마인지 그 부분에서 내가 얼마 갚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전 질문에 대해 많이 좀 중복되면서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것들도 네, 비슷한 또 답을 보여주셨고,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통장 한번. 네, 드디어 제가 적어왔는데.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차이점, 일반 직장인이 최소 이자로 최대 대출 받는 방법, 담보대출, 중도금 등 대출 관련 용어들. 대출 관련 용어들은 강의 때 거의 좀 얘기를 해주셨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말씀해 주신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차이점, 네, 최소 이자 대출 받는 방법, 이런 거 좀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차이는 그건 거죠. 아까 일반 대출과 한도 대출 차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갚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내가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리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이제 뭐 함정은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좀 안 좋은 점은 복리 이자라는 게 붙어요. 복리 이자 어떻게 붙는지 아시죠? 어떻게 붙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3년으로 예를 들면 한도를 잡았어요. 3년 내에 갚는 게 갚았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4% 이자가 붙는 썼을 때 1,04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1,04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복리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더해서 이자가 붙는 게 복리 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연체 이자가 최고 15%고 또
연체 이자율이 연체 하면 또 지연 이자율 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체 이자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연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다고 해서 뭐 대출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쓰고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을 미리 땡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 5천만 원 대출하고 싶은데 여기서 1,000만 대출했으니까 4,000만 원밖에 대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쓰는 개념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미리 대출 한도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통장의 좋은 점은 따로 한 가지 있어요. 급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만들어서 쉽게 쓸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복리 이자라든지 뭐 연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좀 고려하셔서 좀 기간을 더 많이 고려하셔서 대출받는 기간 이런 것들 정하셔서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직장인들을 위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뭐 은행 같은 데서 또 해주는 정책들은 제가 뭐 해주는 뭐 상품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부 대출들이 있으니까 사실 직장인들에 대한 정부 대출이 많거든요. 특히 집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싸게 받을 수 있는 제일 팁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확실히 살짝은 이제 제대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또 현장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들에 좀 비슷한 유형들이 좀 많아서 몇 가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혹시 현장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을 좀 볼 건데, 거의 비슷해서 많이 거의 된 게 많이 있는데, 혹시 뭐 사전 질문 보시면서 이건 꼭 답변해 주겠다고 생각되셨던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거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보다가 요거 질문들 해야지 했는데 답변하시다가 또 답변 나오고 이런 네, 부분들 좀 있어서 하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개인 파산 얘기하고 개인 회생 얘기를 하셨을 때, 개인 회생을 얘기할 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파산도 그러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금융활동들을 바로 재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떤 제약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회생,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연체정 채무조정 제도 말고 개인 파산 빼고는 일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채무조정 제도나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나 원금을 깎아줘서 이거에 대한 것만 갚아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갚는 거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회사가 망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예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라는 걸 해서 아예 이 빚을 안 갚아도 딱딱딱 해주는 거죠. 근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제한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면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이라는 걸 받고 난 다음에는 좀 가능한데, 근데 한 뭐 5년 정도 기간 동안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일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면책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걸까요? 파산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파산했고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파산이라는 거 자체가 금융을 아예 이용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시험도 못 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약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이제 안 갚게 땅땅땅 하는 대신에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면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해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몇 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들으면서 몇 가지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제도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모든 시중은행에서 다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서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은행 가서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아마 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또 상품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출에 관련해서는 거의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요구해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그러면 아까 지금 몇 가지 조건들,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그러면 뭐, 본인이 조금 정보를 확인해보고 내가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은행 가서 이런 권리 제도가 있는데 내가 적용이 되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소득이 올랐고, 내 신용도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냐? 라고 물어봐서, 그럼 서류를 한번 뭔가 떼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럼 신용대출에만 해당되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대출받고 계시는 분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해놨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대출상환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쓰는 통장만 거의 좀 보다 보니까 통장이 늘어나면 오히려 그걸 더 신경을 못 쓸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하나의 통장에 본인이 자주 쓰는 하나의 통장으로 하는 거가 그것도 이점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안전성향이라서 제가 안전성향이죠 근데 사실 이제 안전성향이신 분들은 이미 통장 쪼개기를 했고 여러 가지 나가는 분리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나가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 관리하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면 고정비가 나가는 통장에서 뭐 대출 관련된 거 같이 관리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하나의 통장에서 모든 지출, 뭐 내 생활비, 뭐 여기서 뭐 친구들 만나는 비용 모든 게 다 나가면 사실은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어떤 또 분들은 이게 자동이체 안 걸어서 연체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리해서 기억해 놓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도 통장 쪼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들어오면 아내한테 가고 저한테 남아있죠. 저는 나가는 것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카톡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돈 나간다, 이렇게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받아보신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고요. 혹시 이제, 현장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사는 질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많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긴 한데 네 사소하지만 마이크 한번 조금 확실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 주택청약통장처럼 급여통장도 따로 뭐 급여통장이라고 이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내 급여통장이 되는 건지 근데 이게 또 은행에서 우대해주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네,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어디서 은행에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걸 우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냥 내가 정해서 하면 되죠. 그냥 은행에 별로 회사에서 그런 뭐 그게 없다면 이득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아무나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회사에서 또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급여 통장이라든지 지정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 가서 이제 이거 급여 통장이라고 할 건 하면 또 우대도 해줘. 예를 들면 뭐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은행 가서 이 급여 통장으로 쓸 거다고 얘기하시면 훨씬 좋죠. 주거래 통장이 우대 아니 주거래 통장이라고 하는 게 급여 통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급여 통장이라고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주거래 은행이 되는 기준은 급여가 나가는 이제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오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급여 통장을 은행 가서 급여 통장 얘기 주면 여러 가지 이제 우대를 해줄 거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죠 은행 가서. 네, 주거래 은행은 이제 급여 통장이 있는 곳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통장을 만들어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만들 때 목적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통장을 하느냐 어떤 뭐 하는 거에 목적이 정해졌던 것 같고 급여 통장을 했을 때 그런 우대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몇 분 지나면 다시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실 수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거의 뭐 다 대한 것 같은데, 아 되게 그 근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대출은 필수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출은 필수가 아니죠. 사실 대출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나의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구매하고 뭔가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부족해서 사실은 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고, 이걸 사실은 좀 우리 사회에서는 대출로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나 뭐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좋아서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기억하셔서 좀 더 현명하게 대출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신데 저는 대학이 위로되는 말이 일반적인 건데,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냥 되게 저는 대출 받은 입장에서 30년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듣는데, 대출할 때 뭔가 그게 내가 이게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 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들이 추가로 더 없다면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대출 관련해서 또 강의도 주시고 지름답 주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시고 저희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금융이 엄청나게 지금 막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저희가 돈의 인문학 저런 이제 강연도 있었듯이 우리가 좀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정하고 나서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요새는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가 좋다, 그래서 뭐 주식이 좋다, 가상화폐가 좋다 이런 얘기 막 휩쓸려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게 돈을조차 공허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쓰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먼저 하신 이후에 이 금융에 관련된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모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여기서 오늘 한 발 좀 전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